안녕하세요. 영화 보통의 가족 관객과의 대화 연습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은성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통의 가족 함께 이야기 나눠주기 위해서 세 분의 게스트 참석하셨는데요. 허진호 감독님, 그리고 장동건 배우님,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송중기 배우님까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좀 먹먹한 여운과 충격에 다들 휩싸여 계실 시간인 것 같은데요. 차차 감상을 정리하면서 오늘 어떤 이야기들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주시면 후반부에 관객 질문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야기 나눌 거고요. 오늘 마주신 관객 여러분께 첫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 허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보통의 가족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오늘은 또 특별하게 우리 송중기 배우님이 이렇게 저희 영화를 응원하러 나와주셔서 또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은 궁금한 점이나 이런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통의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저도 원래 저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영화 팬분 중에 한 명인 배우 송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동건입니다. 요즘 이제 영화 개봉하면서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만나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배우 입장에서는 영화가 조금 자신이 없거나 하면은 사실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게 좀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관객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참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요즘 한국 영화 지킴이 GV의 요정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또 우리 송중기 배우와 함께 해서 맞습니다. 앞으로 한 시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화 연출하신 감독님, 그리고 주연 배우, 그리고 요정까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 집이 시작할 거고요. 우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인 송중기님께 마이크를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통의 가족을 보신 전반적인 소감을 이야기해 주셔야 저희가 얘기가 구체적으로 좀 풀릴 것 같아요. 와, 최근, 솔직히 말하면 최근 몇 년 동안 봤던 영화 중에 저는 제일 무서운 영화였어요. 이 무서운 장면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서웠어요. 뭔가 심리적으로 약간 계속 감독님께서 관객을 이렇게 계속 쪼으시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영화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많이 나눴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다들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라면 어땠을까?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나는 경구 형처럼 했을까? 동건 형처럼 했을까? 김혜 선배님처럼 했을까? 그 생각을 진짜 많이 떠올렸던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진짜 오랜만에 와 되게 뭔가를 곱씹게 하는 영화구나 라는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시네마다운 시네마를 본 느낌이었어요. 네. 아직 올해가 11월도 남아있고 12월도 남아있지만 저도 올해 한국 영화에서 웰메이드 작품으로 하나를 선곡을 하면 가장 먼저 상단에 이름을 놓고 싶을 정도의 네, 영화를 목격했다는 인상을 저도 받았고요.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섭기도 하고 너무나 오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을 나에게로까지 확대시키는 영화의 화법에 지금 꽉 붙들려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팬들이라면 뭐 누구나 허준호 감독 연출자 한 편쯤은 마음 안에 있지만 이 영화가 또 새롭게 좀 다른 결로서 자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송중기 배우 같은 경우는 장동건 배우님과 이미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판타지 세계관 이었단 말이죠. 2019년에 아스달런덱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두 분이 호흡을 맞추셨는데 그 판타지를 떠나서 가장 보통의 얼굴을 연기한 장동건 배우의 모습을 보는 게 또 낯설지만 굉장히 기분 좋은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인상적인 얼굴을 발견하셨나요?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낯설다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는 형은 평소에 화내는 모습이 없으시거든요. 짜증, 화, 욕설 이런 단어랑은 좀 안 어울리는 선배님이세요. 제가 아스탈연대기랑 형이랑 찍을 때도 저는 뭐 제가 쳐다볼 수 없는 대선배님이지만 현장에서도 한 번도 저는 좀 화가 많은 편이에요. 뜨거운 편인데 형은 정말 어떻게 저러시지 할 정도로 항상 차분함의 그 대명사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제가 아는 형이 영화에서는 정반대로 나오시길래 저에게는 굉장히 뭔가 뜨거운 낯섦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저는 되게 낯설었었어요. 네. 그 기분 좋은 낯선 충격 같은 것들을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확연히 받으실 만한 영화였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재규를 언급했으니 장동건 배우에게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재규라는 캐릭터는 사실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인물인 것 같아요. 형인 재환에게 일종의 컴플렉스가 좀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뭔가 자신만의 도덕적인 우월감, 신념 같은 것으로 채우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쩌면 가치관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됐다기보다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걸 포기하지 못하면서 무언가가 만들어진 사람 같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어쩌면 소아과 의사라는 직업도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장동건 배우가 본 재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마음의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제 도덕적인 형에 대한 도덕적인 우월감도 좀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영화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것들도 감독님 또 그러셨고 이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양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 영화에서 조금 표현을 하고 싶어 하셨고 저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단순히 이제 뭐 그 배우가 캐릭터를 접근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영화 작업을 하면서 뭐 사람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항상 그 선택의 순간, 작고 큰 선택의 순간들이 오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사람의 인생, 가치관,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 또 본인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재규는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자기 인생을 되게 잘 살고 싶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어쨌든 계속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기보다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잘나간 형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어떤 극한의 어떤 그 자식과 관련된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 내면에 있는 어떤 그동안 이제 드러내면서 살지 않았던 마음속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영화에서 표현이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좀 그런 극단적인 어떤 결정을 하기까지 그렇게 되어서 이제 살아온 사람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인물이 이해가 많이 갔습니다. 네.
저도 자식이 없는 입장에서도 너무 공감이 되는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자식이 괴물이 되면 부모는 짐승이 되거나 악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마음 안에 숨겨져 있던 이런 일이 아니었던 절대로 꺼내 보이지 않았던 무언가가 정말 염치도 없이 직장을 열고 마구 튀어나오는 게 바로 자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허진호 감독님은 이 세 번의 식사 장면을 통해서 이 두 가정, 네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들을 표현하셨는데요.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을 두 번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제약도 많고 공간을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서 로케이션 선택할 때 중요하게 그 식당에 바라셨던 점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2층이었으면 좋겠다, 뭐 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공간의 감각들을 어떻게 가지고 일어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공간을 미리 어떤 공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로케이션으로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정말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 완이라는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적인 것들이나 어쨌든 그 공간은 굉장히 선택된 이런 정말 부자들 혹은 뭐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그렇게 유리가 있고 와인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와인으로 쭉 돼 있는 벽면과 또 이렇게 단독으로 돼 있는 어떤 그런 그 방 룸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곳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 청담동에 있는 아니, 궁금했어요. 어딘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너무 고급스러워서 저희 집에서 200m 떨어진 곳이어가지고 촬영 때 꽤 오랜 촬영을 했는데 거기 촬영할 때 좀 편했어요. 집에서 그냥 걸어서 가고 그래서 그 SM에서 경영하는 식당. 구체적인 자세 정보까지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저는 너무 탁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장소가 관객 입장에서 왜 초반에 네 분이서 이제 만날 때 이제 계단 올라가서 지미집이 올라가서 그 방이 소개가 되잖아요. 저도 이제 촬영을 하는 입장이니까 딱 그 방이 소개되는데 유리더라고요. 사방이. 속으로 아이고 왜 저기를 저 반사 저거 촬영할 때 유리 반사가 너무 많아서 보통 촬영팀에서는 선택을 안 하는 공간이거든요. 아이고 저 유리 좀 열고 했으면 좋겠다 막 벼 저 혼자 문 근데 유리가 열려 있더라고요 대화할 때는. 근데 영화 후반부 가서는 저도 모르게 저 유리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막 바깥에 사람들이 다 들을까봐 종업원이 듣고 밑에 있는 손님이 듣고 이 지금 내 시설 하는 대화 내용이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종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간이 주는 그 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두 번째 식사 자리야말로 첫 대화 자리가 약간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맞아요. 기분이었다면 두 번째 식사 자리에 유리에 막 쩍쩍 금이 가는 어떤 느낌이 맞아요. 상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공간과 한층 더 결부된 깊은 인상을 받으면서 그 공간을 아주 스릴 있게 지켜봤던 것 같고요. 희애 선배님은 동건이 형 소리 들을 때 제발 좀 목소리 좀 낮추시죠. 맞아요. 막 계속. 네, 매니저분이 참을성이 많으시다 찾아오지 않으시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식당 매니저분이. 그런가 하면 각 가족의 식사 장면도 짧지만 아주 인상적인 몽타주로 등장을 합니다. 재환도 그렇고 재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다른 메뉴를 아침 식사를 먹고 있고 대화 없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좀 단절된 인상의 몽타주가 짧게 등장을 하는데요. 가족이 함께하는 순간은 하루 중에 굉장히 여러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식사 장면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의 식사 장면도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모티프가 되는 건데요. 감독님, 그 식사 장면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의 어떤 면들, 가족의 면들 이런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식사 장면만 보여줄 수 있는 면들.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뭐 한 끼라도 같이 식사를 하는 게 가족이다 이런 요즘 광고도 있고 하지만
식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진짜로 저도 마찬가지인데 대화들을 많이 대화가 없어진 것 같아요. 각각의 그리고 지금 핸드폰이라는 것이 어쨌든 잠시라도 지루한 순간을 우리가 버티지 못하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나 다 각각의 그 시간조차도 대화보다는 자기만의 그런 핸드폰과 자기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뭐 그런 데서 오는 이 가족의 문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화의 단절일 수도 있고 소통의 부재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으로 인한 어떤 그런 이런 보통의 가족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걸 조금 강조해서 핸드폰을 보고 또 각각의 식사를 하고 분리된 느낌을 좀 주려고 했었습니다. 식탁이라는 게 가족들이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모일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도 해서 그들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도 이런 시간이 쌓여서 지금의 이런 가족의 형태가 됐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결정적인 장면인데요. 그런 몽타주 하나까지 흘리지 않는 게 바로 연출의 관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곳곳에서 그런 포인트들을 아주 많이 발견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첫 부분에 등장하는 장면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관객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보복 운전 교통사고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영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객 각자마다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 지점일 것이라 송중기 배우님의 해석이 궁금했어요. 첫 부분에 등장하는 그 사고가 이후에 영화와 어떤 연결점들을 가지게 될까요? 그 시작이 물론 이제 영화 끝까지 보고 나서는 아 이게 이유가 있었구나 했지만 처음에 시작 영화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 되게 처음부터 바로 감독님께서 이렇게 두 인물 콘트라스트를 주셨구나 좀 놀랐었어요. 뭐 그 사고 한 사건으로 이제 발생한 가해자가 있고 이제 뭐 뭐라고 희생자라고 해야 되나 피해자라고 해야 되나요? 환자분이 계셨죠. 근데 가해자는 경구 형님 재환. 재환이가 변호를 맡고 이제 환자는 소아과 의사인 재규가 치료를 하고 거기부터가 불안의 시작이었어요. 뭐가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부터 불안해졌는데 그 시작이 굉장히 강렬해서 좋았고 또 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생각도 들었었어요. 변호사 되게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고 형은 또 소아과인데 약간 과장 맞나요? 과장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소아과 과장 두 분 다 의사 변호사인데 왜 뭐가 보통의 가족이라는 거야?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영화 보고 나니까 제목이 소름 돋았었어요.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니까 저 이거 호러 영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호러 영화는 아닌데 저 개인적인 느낌이 네 그랬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 장면 바로 이후에 붙는 그 두 인물의 소개가 굉장히 흥미롭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는 재규와 또 그 사람의 변호를 맡는 재환의 모습이 대비가 되고 뒤이어서 지수와 연경이 각각 어떤 모습으로 첫 등장하는지에 대한 소개도 흥미로운 스케치로 보이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초반 교통사고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관객 여러분 각자 해석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초반 교통사고 블랙박스 화면을 모두가 봅니다. 아이들은 유튜브 라이브 형태로 보는 것 같고 아마도 그리고 재환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기도 하고 모두가 그 영상을 보죠. 근데 이 영화는 여러 번의 CCTV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CCTV로 상정을 한다고 하면 그 역시 CCTV일 텐데 이후에 아이들의 무언가를 듣게 되는 재환의 장면도 CCTV를 통해서이기도 하죠. 그 때문인지 저는 몇몇 장면들이 마치 CCTV 구도처럼 인물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몇 번쯤 하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 아들의 소매를 세탁하는 연경의 부감 같은 것들이 지금 딱 생각이 나는데요. 실제로 그 CCTV라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화면이라는 것, 이게 실제로 촬영 컨셉트나 연출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을지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CCTV는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가깝게 있는, 우리가 어디를 가나 CCTV라는 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영화에서 뭐 가져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감을 썼던 건 이제 촬영 감독과 그 이제 콘티 작업을 할 때 촬영 감독이 부감을 써보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글쎄, 부감이 가지는 어떤 내려다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누가 하늘에서 지켜보는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것은 또 관객의 시선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관객들은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 어디에,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떤 보통은 주인공의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쫓아가는 이제 영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뭐 어떻게 누구한테 쫓아갈지가 아이들이 제발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그 재환의 시선으로 쫓아갈 수도 없고 재규의 시선으로 쫓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조금은 그 관객의 시선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이제 부감을 그런 의미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누군가가 혹은 우리가 이들의 행동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작품이기도 하죠. 영화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반전되는 건 재규가 고라니를 치는 교통사고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기점으로 영화의 분위기가 한 번 크게 변화하는데요. 여러 번의 교통사고가 등장하다 보니 이 역시 의미가 좀 확장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장면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재규가 이렇게 그 고라니를 친 걸 끌고 가는 게 아이들이 노숙자를 끌고 가는 동영상 화면이랑 너무 링크가 되는 장면이어서 아, 여기서부터 무언가가 시작된다라는 인상을 아주 강하게 받은 장면인데요. 그 고라니 사고에 대한 재규를 연기하신 장동건 배우님의 해석도 궁금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죠. 벌써 알겠지만 영화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것들이 한 네 번 정도 나오는데요. 첫 장면이 그렇고 이제 두 번째가 첫 번째 식사 후에 이제 재환이 그 레스토랑 밖에서 이제 차로 칠고 같이 이렇게 장난치는 부분에서 그랬었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고라니와의 교통사고, 그리고 마지막 엔딩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 고라니를 으키라는 그 장면은 이제 영화적으로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아이들이 CCTV 장면에서 그 노숙자를 이제 결실 끌면서 이렇게 유기하는 그 신하고 이제 굉장히 좀 비슷한 장면들이 되면서 어떤 영화적인 장치였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이후 장면이 사실 보면은 주차장에서 이제 영경이 이제 차에서 놀래서 이제 나와서 둘이 차 안에서 대사를 하는데, 보면은 이제 차 유리가 금이가 있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이제 어떤 한 가족의 이제 불화의 시작, 금이 가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신이었었는데, 이제 연기를 하는 배우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그 촬영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급하게 집에 가는데 고라니를 쳤다고 저걸 굳이 힘들게 길가에 옆으로 치우고 갈 이유가 있을까?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스스로는 이제 저를 그렇게 납득을 시켰어요. 재규에게서 어떤 점이 그런 행위를 하게 했을까. 예를 들면, 뭐, 고라니를 치웠다는 것은 사실 범죄도 아니고, 뭐, 그냥 지나갔어도 되는 건데, 그걸 왜 굳이 길 옆으로 치웠을까. 전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남이 안 봤으면 좋겠는 그 심리. 그리고 하나는,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다른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그 남에게 패기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그 관성, 그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장면을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 어떤 게 뭐 선이고 악이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선과 악의 어떤 경계를 걸으면서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그 장면에서의 재규의 그 치우는 행동 행위 자체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도 어떤 본인이 살아왔던 무의식적으로 행위를 하는 네, 그 장면 하나에도 정말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라는 걸 방금 질문과 답변으로 또 한번 공감을 하셨을 것 같고요. 표면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사고라는 무언가를 암시하는 장면인 것 같다 생각도 했습니다. 방금 그 차 안에서의 대화 씬을 얘기해 주셨는데 재규의 경우 김희애 배우가 연기한 그 연기과의 장면들도 굉장히 예상적으로 남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특히 차 안에서의 대화들 같은 걸 보면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되게 외로운 공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떠한 장치도 없이 사실은 상대 배우의 그 에너지에만 의지를 해서 관객을 설득해야 하는 장면들이니까요. 현장에서 김희애 배우와 가장 짜릿하게 호흡이 좀 맞았다고 기억하시는 순간이 언제인지도 가장 궁금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부부 연기를 처음 이번에 하는 거여서 사실 이제 시작 전에 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김희애 선배님이 일단 너무 그 잘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뭐 현장에서 그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식사 장면 이후에 그 이제 치매에 걸리신 노모님의 어떤 거처 문제로 그 가족회의가 있고 밖에 나와서 이제 찍는 장면 때 그때 이제 뭐 그 재규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영경이가 나왔을 때 바라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제가 결정을 못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리허설 때 이제 김혜 선배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옆에서 싹 팔짱을 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그 느낌이 진짜 그 부부 같은 느낌이 들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쫙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혜 선배님한테 도움 많이 받았고 또 찬의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어떤 입장 차이가 너무 분명할 때, 이제, 그 감정이 이제 부딪히고, 거기에서 이제 또 서로의 느낌을 캐치해내고 하는 장면이어서, 조금, 힘이 들었지만, 어쨌든, 김희애 선배님께서, 김희애 선배님이 이제 보통 연기를 이제 현장에서 하시면,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카메라에서 이제 자기 장면을 찍을 때와 상대방, 배우에게 이제 카메라가 가서 카메라가 나를 비추고 있지 않을 때 이제 상대방의 연기나 호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같이 연기를 같이 이제 좀 해주고 대사도 같이 쳐주고 하는데 보통 본인 연기 찍을 때만큼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하거든요. 근데 김혜 선배님은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지 않을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그 연기하는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즐기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상대 배우에게도 고스란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들이 전달이 돼서 굉장히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는 진짜 날카로운 현악 사중주 같은 것을 보는 기분으로 네 명의 식사 자리 대화 장면을 계속해서 봤는데요. 손준기 배우님이 가장 인상적으로 꼽고 싶은 이 영화의 연기의 순간이라는 게 있다면 너무 많으시겠지만 어떤 장면 지금 딱 떠오르세요? 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영화 후반부인데 설경구 선배, 재환이가 선배님께서 형이, 동건이 형이 그 고급스러운 음식을 다 이렇게 한번 확 휘저으셨어요. 떨어지고 바닥에. 그 형은 진짜 감정이 극도로 올라가서 화를 내시고 나가셨는데 경구 형이 남으셔서 미안합니다. 이거 뭐 새로 좀 주세요. 그때 그랬죠? 틈새 성대 보자. 새로 이거 주세요. 이거 뭐 새로 이렇게 새 걸로 바꿔주시죠. 하니까 수연 배우님이 가자. 그래서 그때 일어나실 때 그때 재환이가 소름 끼쳤었어요. 계속 저는 경구 선배님이 맡으셔서 재환이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도통 모르겠어서 약간 무서운 것도 있었거든요. 반대로 동건이 형은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고라니신은 저는 그게 기점이라고 보는데 약간 바뀔 때가 좀 소름도 났었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장면이었고 수연 씨하고 김혜 선배님이 화장실에서 대화할 때
거울 보세요였나?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세요. 후제사는 네. 그 김희애 배우의 뭐냐 아이디어였어. 후제사가 전 너무 좋았었어요. 맛깔나가지고 그리고 이상한 형제들이네 진짜. 돌아가면서 돌아버리겠네였나요? 네. 뭐 돌아가면서 사람 돌아가면서 사람 돌. 예. 네. 그게 진짜 일상적이고 너무 공감적인 대사라서 너무 재밌었고 동건이 형이랑 아들이랑 한강에서 하는 대화 장면 또 너무 인상이 남았었고 네 많이 뭐 얘기하라면 더 할 수도 있는데 네 정말 끝도 없이 연기의 명장면 퍼레이드를 꼽을 수 있는 영화라는 점에서도 반가운 것 같고요.